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가슴 졸이면서 살 일이 아니다.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나면은 뭐 겉으로는 아무리 태연하게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생활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안이라든지 초조함이 비언어적 영역에서 계속해서 표출되게 마련입니다. 조작이라는 것이 어떤 나쁜 짓을 위해서 조작을 한다는 것이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조작을 해야 되고 또그 조작을 막기 위해서 조작을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조작은 필연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거대한 전산 조작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조 식물 투표지를 투입해서 그 사이에 숫자의 불일치를 덮기 위해서 이제 부랴부랴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우는 통갈이를 시도했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제는 법원 내에 보관 중인 그런 투표함까지 손을 댄 흔적들이 그렇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8월 30일 날 재검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법원 내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도 결코 안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시중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입증하는 그런 재검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더 황당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정말 일인데요. 정말 멍청하다는 표현을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대법관 조재현이 주도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의 수하에서 일하는 법원 사무관 홍동영 씨가 이동한 변호사에게 제출한 그 바로 위조된 배추잎 투표지입니다. 이것은 배추잎 사전 투표지입니다. 따라서 4.19 부정선거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기폭제가 되고도 남음이 있는 대법원발, 대법관발 증거 위조 행위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조작이 너무 유치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조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들키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의 실력을 만방에 드러낸 정말 바보스럽고 유치한 그런 조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젊은 날 공직에서 기술적으로 활동했던 최중구 씨가 참으로 명쾌하게 대법원 나리들이 범한 조작질이 가진 허점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최중구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추잎 투표지에 인쇄 불가능 영역이 있다는 것을 또 인쇄 불가 영역에 인쇄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로 이번에 대법원이 제출한 배추잎 투표지는 위조됐다는 증거입니다. 컴퓨터에서 연결해 사용하는 프린트는 종이의 폭끝까지 인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종류의 프린트기는 종이끝까지 인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투표지의 폭이 가로가 100mm이면 양쪽 약 2mm씩은 인쇄 불가능 영역입니다. 따라서 투표지는 96mm 폭까지만 인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위아래에서 투표지를 꾹 눌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자리에서 2mm 폭은 종이를 눌러주는 롤러가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쇄가 될수 없습니다.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최중구 씨는 이것도 이제 심해 차지 않았던지 롤러가 지나가는 것을 그림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둔 그런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좌우 양쪽으로 종이를 눌러주는 롤러가 지나가는 자리가 있고 그 종이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롤러를 눌러줘야 되고 그 2mm가 없으면 롤러가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를 할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번에 정교한 그런 포토샵으로 가지고 밑에 끝자락에 이 걸려있는 초록색의 소위 비례투표지를 끝까지 좌측에 여백이 없도록 그렇게 포토샵으로 쫙 달아붙인 것이 바로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들이 계속 나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대법원 관계자들은 초비상일 것으로 봅니다. 너무 유치하고 조악한 그런 조작질을 한 것이 세상에 들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치한 짓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에 조작에 또 조작을 은폐에 은폐에 또 은폐를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했다고 했지만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난제들이 계속해서 돌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분투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좋은 사향향기가 사방으로 번져나가듯이 악취없이 소리통문 없이 세상에 번져나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언론사에서 가장 흑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바로 진실과 사실 앞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세력을 추진한 자들이 범한 악취는 소리소문 없이 세상에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오늘 권순할TV의 권순할 주필, 전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은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세상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론조사 결과의 출처를 찾아보니까 너무나 민감한 내용인지 그 내용이 공개를 아마 내린 것 같습니다. 전국의 18세 이상의 2012명의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2012명이면 보통 표본조사보다도 두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려 응답률이 35.8%입니다.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대개 5%, 10% 이하입니다. 아주 충실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는 너무나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묻는 민감함 때문에 아마 리서치가 한국의 학계에서 이 분야의 최고가는 황성년 교수에게 의뢰해서 황성년 교수가 설문지 문항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그냥 이것을 갖고 기계적으로 리서치가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요즘에 비난받고 있는 것처럼 장난질을 안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성년 교수가 설계 문항을 작성하는데 아주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겁니다. 권순할 주필은 황성년 교수를 두고 이 분야의 여론조사에서는 손꼽을 수 있는 인물 가운데 포함된다. 이렇게 신뢰도를 표합니다. 문항이 아주 정교합니다. 지난해 4.15 투표에 대한 재검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찰 수사나 특검을 통해서 그 경위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43.4%가 검찰 혹은 특검 수사에 동의한다. 30.4%가 반대한다. 26.2%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치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방송과 주요 신문사들이 철두철미하게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도 무려 국민들 가운데 43.4%, 표본 집단 2.12개, 43.4%가 검찰 혹은 특검 수사에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나 중앙동아가 아마 이 문제를 다뤘으면 80%, 90% 정도에 도달할 정도로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악취도 번져나가고 사양한기도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지금 공개를 아마 내리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리서치사의 결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선거소송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시킨 것은 대부분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대부분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58.2%가 대부분의 직무유기입니다. 11.3%가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다섯 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직무유기를 든 겁니다. 30.5%는 직무 동의 부동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언론이 철두철미하게 침묵하는 속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여당 사람들에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가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덮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처럼 조혜주 씨가 똥을 너무 많이 싸놓은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조재현 씨가 구원투수로 투입돼가 똥을 치우겠다고 하는데 다못 치웁니다.
똥 치우다 지금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법원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법관이 뭘 조작했습니까? 감정 목적물을 조작해가지고 원고 측에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 한 건만으로도 조재현실 탄핵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계획을 가지고 덮으려고 노력하더라도 덮는 과정이 부정의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터졌는데 이번 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인 거죠. 이제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대법관 자리 못 지킵니다. 대법관이 증거를 위조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심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알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터집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당의 유력 주자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거짓 쪽에 서면 안 되고 부정의 쪽에 서면 안 됩니다. 정의 쪽에 써야 되고 진실 쪽에 써야 되고 사실 쪽에 써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